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. 먼저 거기에 그 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들어보시죠. My parents wanted to be healthy. 이 문장하고요. My parents wanted me to be healthy. 다 똑같은데 want라는 동사와 to라는 그 to 부정사 앞에 한 문장은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 문장은 wanted me라고 하는 me가 들어가 있어요. 굉장히 큰 문장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My parents wanted to be healthy 하면은 우리 부모님은요 당신들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예요. 그런데 두 번째 문장 My parents wanted me to be healthy. 우리 부모님은요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한 거예요. 그래서 to be healthy의 의미는 결국은 나죠. I will be happy라는 그런 그 관계가 성립이 되죠. 이럴 때 우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me라고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은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주어가 뭐뭐뭐뭐 하다. 그런데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주어가 목적으로 하여금 to 하도록 하다. 이런 그 목적어의 의미상의 주어를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별을 해보면은 Jane expected to pass the exam. Jane하고 그 expected하고 to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. 그러니까 Jane이 자기가 스스로 시험 문제를 시험에 이제 통과하기를 원했는데 그 옆에 있는 문장 Jane expected Thomas to pass the exam. 그 expect라는 동사와 Thomas하고 그 to의 요 관계를 보면서 to pass는 누가 to pass를 하는 거냐? 제인이 패스하는 게 아니고 토마스가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한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문장을 보면은 I would like to speak to your manager. 내가 네 그 매니저하고 좀 통화를 하고 싶다. 비록 would like지만 굉장히 강경한 표현이죠. 그런데 I would like you to speak to your manager. 나는 네가 너의 매니저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해서 우리가 그 동사와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목적어가 바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명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동명사는요 Peter's having one surprise us 해서 우리가 Peter's 해서 소유격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동명사와 부정사의 차이가 되겠죠. 어떤 때는요 it for to를 응용한 for 하고 to의 그 용법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였을 텐데 I'm waiting for the holiday sale to begin. 그래서 나는 그 holiday sale이 시작하기를 기다린다 해서 우리가 for to로도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기도 합니다.